저는 이제 예수의 부활, 구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너네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기로 한 그 예수님의 말씀, 부활,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변명, 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이 엄청난 우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900년도, 이제 2000년을 맞이한 밀레니엄, 우리가 예측했던 20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마 이때 아닐까 생각했던 게 2000년에 마구간으로 온 예수님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와 계신지도 모른다.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오신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양자역학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것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보어의 양자역학 출현은 1900년도 이게 이때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15년에 일반상대성 이론 나오면서 뭐 많이 전개가 되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E equal MC 스퀘어라는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 에너지는 안 보이는 거고 질량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 얘기랑 같은 것인데 생각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물론적인 게 되고 관찰 안 하고 있으면은 관념론 같은 에너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과 거리가 하나의 이퀘이션에 있다. 우리 생각하는 거리가 있고 걸어가는 시간으로 거리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것이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늘어지고가 되는 허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금과 미래가 같이 있다. 4차원이다. 시간도 하나의 차원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학자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피지컬리 미래에서 과거로 올 수 있다는 게 타임머신이고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에 타임머신 쓴다 그러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보고 이 과학, 갈릴레오, 아인슈타인의 차원에서 볼 때 이 해석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 아인슈타인의 물리 해석을 보면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에너지도 시간도 공간도 물질이 하나다. 또 모든 힘 이것이 그 통일장 이론에서 한 가지라는 게 증명되고 우리 하나라는 것이 힘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도 나오면서 시간이 멎어져 있을 수도 있고 늘려서 볼 수도 있고 공간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동일한 도메인에 있다.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다. 이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과 에너지와 MC 같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건 마저도 하나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는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이 다 멎어져 있는 상태. 거기를 저는 하나님이다. 신의 세계다. 그 신이 이제 빅뱅처럼 터져서 물질이 일부 나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에게 Holy Spirit이 들어와서 흙으로 물질로 있었던 M에다가 Holy Spirit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됐다라고 보면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분신으로도 볼 수 있다. 뭐 불교에서는 불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의 Holy Spirit이 그 스피릿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흙에서 만든 땅에서 만든 게 몸인데 지금 밥 먹은 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매일 바뀌고 있는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자기 Holy Spirit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 모든 우주가 하나에서 나왔다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고 시작도 끝도 없다. 뭐 부처님이 얘기하는 무시무종 같은 얘기들이 같은 도메인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그 모든 게 하나라는 생각에 최근에 다시 아인슈타인 다음에 바로 그 시대에 보어가 나와서 신출귀몰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양자라는 세계를 보니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물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짜게 해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자꾸 들 세포를 쳐다보게 하듯이 분자 소립자로 가보니까 아 있는 걸 증명하려고 뭔가를 보려고 갔는데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 전자는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른다. 결국 증명할 수 없다.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양자의 세계에서 나오는 불확실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려고 들어갔는데 그 모든 걸 구성하는 원자의 세계에 가니까 있는 걸 알 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공간, 그 원자 핵과 전자의 거리라는 것은 서울시에다가 탁구공을 놓고 이 더스트가 저 변방 도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여튼 야구장에 작은 탁구공이 있고 저 더스트, 눈에 보이지 않는 더스트가 저 외야석에 있을 정도 다 텅 빈 99.999이 다 뻥 뚫린 공간이란 그렇게 된 것들이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시광선 주파수를 내보내고 거기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합이 돼서 손이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가면 다 투가 되고 뭐 그런 거 영화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 소위 불확정성 이론과 또 그것들이 중첩 이게 웨이브냐 또 머트리얼이냐 이것이 중첩돼 언제 머트리얼 되고 언제가 아닌 걸 모르겠다 또 이것이 서로가 어느 관계가 맺어지면 특수한 관계에 얽힘 현상이 나타나 이것은 시공을 떠나서 하나다는 이 요 세 가지 논리 중첩과 얽힘의 양자역학과 불확실성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아규가 많았는데 작년도 노벨상으로 야 이 양자역학이 맞아 거기 그걸 입증한 사람들 맞아서 세 명 다 노벨상 줘 이렇게 공인을 물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온 인류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비물질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 생각 관찰자 이거 아무것도 영향을 안 줘 생각만 했는데 관찰만 했는데 그것이 된다 관찰이 물질 소위 우리가 얘기한 존재를 규정한다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내용을 짧게 하면 되는데 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 내가 지금 살아서 죽으면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안에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몸 마음 이런 것들이 영혼 이것을 다시 한번 리디파인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이 규정할 수 없는 생명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이 허공의 이 가상의 이 우주 공간에서 뭐 매트릭스의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 위치와 운동량을 존재하는 걸 알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우리 몸과 이 우주죠. 그것 속에서 통계적으로만 아는 그 세계에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걸 바꾼다면 그 마음은 과연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에너지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로서 된 스피릿은 없어질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몸이 그냥 우리 지금 머리가 잘라서 밖에 나간 것처럼 죽어서 영혼이 이제 이렇게 시체가 있다 하더라. 요즘 뭐 임사체험 얘기 그런 거 많이 나. 우리 몸은 마음은 그대로 다른 걸 트랜지션 돼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창조될 때 된 그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양자역학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얽힘 현상입니다. 얽힘. 이것은 특정한 관계는 떨어져도 하나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우리가 얽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얽힘 관계로 해서 하나로 노력하고 그 마음, 아픈 사람 보면 고통스럽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얽힘을 만들어가면 이 세상이 모두 얽히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얽히게 되면 거기에 행복한 세상이 하늘의 나라가 여기에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얽힘 현상을 실제 증명한 것으로서 얽힘 현상을 시공간 초월입니다. 암만 떨어져 있어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빛의 속도를 못 된다는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7일 얼마 안 됐죠. 우리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탑으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4,600km 떨어진 우주의 그 우주선에 중국 사람들이 양자 얽힘한 걸 놓고 통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자 통신 즉시 일어나는 지금은 뭐 달에서까지 올 때 시간이 걸리고 뭐 명왕성에서 올라올 전파 오는 속도가 길지 않습니다. 이걸 양자 역학적인 양자 통신의 순간에 오는 시간 딜레이가 없다. 이것을 성공해서 전 세계가 그 뉴스를 뗐던 게 2001년 1월 7일 날 여러분 조선일보나 각 신문에 보면 일면에 나온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거 믿어야 된다. 현재 왜 되느냐 그건 모르지만 그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있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되는 그 현상 자체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통신에 꼭 이 소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속도에 있는 공간에 와서 시공간이 없는 데서 시공간이 있는 가상의 이 공간에 와서 꼭
그 말씀을 전파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얽힘과 하나 되는 것, 양자들이 특별한 얽힘 상태가 되면 우주 어느 곳에 떨어져도 순간적으로 같은 상태로 된다. 만약 우리가 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독 사상을 계속 프랙티스하고 올리고 가서 하나로 얽힘 현상이 되게 되면 이 관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로 얽힘 현상에 의한 사랑이 복음 단체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자신도 행복하게 되고 이웃도 행복하게, 사회도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이 버추얼 공간, 소위 메타버스 공간의 크리스찬의 복음 전파 방식에 의해서 이 피지컬리 리미트가 되어 있던 이 오프라인 교회의 구조에서 그것이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크리스찬의 복음화가 이제 시작이 밀레니엄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파동과 입자로 변한다. 이 파동으로 가만 안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파동으로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입자로 변한다. 이 전자, 소립자 세계에 이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거 수학적으로 풀고 하는 데서 상당히 놀라운 학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 과학자들이 한 거니까 저는 뭐 자세히 규명하고까지는 아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관찰자에 의해서 존재가 변한다. 미립자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세상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만든다. 이것을 이제 뭐 불교학자들은 뭐 연기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니 이렇게 단순하게 딱 얘기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1장 1절 첫 장 가장 중요한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과 의지와 에너지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아까 얘기한 물질, 에너지, 시간, 타임이 다 하나. 에너지 그런 거 시간, 공간이 다 하나였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법칙이고 양자역학에서는 거기에서 그 의지, 말씀이라는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머티리얼라이즈가 되고 우주 창조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리스펠스에 있는 잠자의식에 있는 생각이 우주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실제로 많은 그 메디테이션하고 하는 사람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구할 것이라는 것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것의 원천적인 소위 그 물리적인 이 미러클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신이 창조한 그 베일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생각하면 저게 되고 이쪽이 생각하면 저렇게 되고 막 변하다 보니까 아, 이 우주가 한 가지로는 될 수 없구나. 타락한 세상의 얘기도 있고 안 타락한 세상에도 있고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바둑판에 줄을 걸어놓으면 모든 바둑의 경우수가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의 일도 다 이미 창조할 때 만들어져 있을 수 모른다. 시간 공간이 다 하나라고 보면 그 세계가 창조할 때 다 돼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멀티버스 얘기가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상태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전생도 미래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안에는 그걸 가정하에 그 얘기를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우주는 이 시간관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우주고 이것을 1960년도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놀라운 게 나와서 과학계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가 팽창을 커진다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땡겨야 되는데 어느 날 다시 터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될 거라 알았는데 반대로 더 빨라지고 있다. 거기서 우주는 계속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에 얘기한 우주를 창조할 때 정해진 걸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걸 창조했다. 변화하는 걸 창조했다. 그 얘기는 우주가 변하고 계속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충만하라고 한 것도 계속 변화가 된다. 그 변화가 돼 나가는 과정 속에
그거를 해나가고 알아가고 번성하고 하는 과정이 천당이 될 수 있는 천당 게이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정치하면 재미가 없지만 변화하고 다음 걸 생각하고 다시 창조를 신이 만든 세계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천국에서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이다. 저도 뭐 계속 개발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무한대로 뭘 더 개발할 거가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70억 명이 나오면 70억 명의 일이 100억 명이 100억 명의 2억이면 2억의 일이 생기는 자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 그 속에서 그걸 만들어 자랑하고 이웃의 사람을 칭찬해주고 자기가 만든 걸 주고받는 이 지구촌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든 천당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하이브리드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